바우성 질병의 특징인데요. 이거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 책에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건데 그냥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바우성 분야만 한 15년 이상 계속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사건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정리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과오성 질병, 내심혈관 질환의 특징 첫 번째가 이런 과오성 질병은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육체적 과도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은 가장 인간한테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내심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물론 감기 몸살도 과도한 스트레스면은 이렇게 빨리 안 낫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만큼 치명적으로 인간의 어떤 피해를 입히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과거성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고된 육체적 노동과 어떤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는 인간의 혈관, 인간의 몸에 혈관이 엄청 많고 길잖아요, 그죠? 이 혈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피가 안 통하면 우리는 그날로 이렇게 다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게 과로나 스트레스란 거죠, 이게. 그 혈관이 특히 우리는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과 모든 언어 기능, 사고 판단을 하는 뇌의 혈관을 예, 제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특징이 뇌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이제 뇌심혈관 질병으로서 저런 게 나타난다. 아까 말했던 뇌출혈, 뭐 뇌경색, 심근경색 가장 대표적인 거죠. 두 번째, 한번 이런 질병이 발병하면은 사망 또는 편마비, 언어 및 기억장애 이런 심각한 노동상실이 나타나는 거죠. 저것도 아주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말은 쉽지만 요즘 암은 어때요? 암은 우리 완치도 되고 상당히 이제 현대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봐도 막 2, 3년만에 죽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근데 뇌심혈관 질환은 아직도 그 3분의 1 이상 상병에 걸리는 순간 사망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사망이 안 되더라도, 예, 심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뇌에 있는 혈관 어느 부위에서 막히거나 터지면은 그 주위에 예, 뇌세포가 다 괴사를 해요, 괴사. 죽은 세포는 살아나지가 않아요. 감기 몸살은 다시 면역력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뇌심혈관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그 부위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오른쪽 뇌에 어떤 출혈이나 경색이 오면은,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다 관장을 하거든요. 뭐, 판단 기능이나 균형 기능, 뭐, 그런 걸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은, 상당한 노동상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중풍, 뭐 뇌졸중 그렇게 해서 한때는 이게 그냥 노인성 질환 정도로 취급돼서 옛날에 치매에 걸리듯이 어르신들 갑자기 이렇게 풍이 온다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풍이 왔던 게 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뇌심혈관 질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주로 노인들한테서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제가 했던 사건 경험 중에는 28살 된 여성분, 어린이집 교사 또 이게 뇌출혈 와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옛날에는 60, 70대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50대, 40대, 30대까지도 이렇게 점점 그 폭이 낮춰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 무서운 거죠.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해명된 건 없어요. 왜 이렇게 젊은 날, 몰라. 옛날에는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풍이 오거나 왔는데 그때는 그런 걸 이렇게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서나 뭐 현대과학 정리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나중에 이제 원인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뇌심혈관 질환, 즉 혈관 질환은 하여튼 혈관이란 게 인간의 종합적인 어떤 건강을 나타내는 질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혈관이란 거는 먹는 문제하고도 엄청 관련되죠. 먹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의 건강 상태가 다 틀리잖아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오염, 대기오염 문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문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농사 짓고 다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로는 아마 우리가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올까. 아니면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더 약해졌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건강한 밥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뭐 그런 몸보다는 점점 우리가 육체가 먹는 것도 오염되고 뭐 환경도 오염되고 실제 노동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더 약해질 수도 있죠. 그죠? 약물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우리가 몸이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이 건강이 약해져서 이렇게 젊은 층까지 저게 확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추측은 여러 가지 뭐 그런 종합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특징이 이 내시혈관 질환은 직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산재하면은 대부분 산재하면은 업무상 사고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업무상 사고. 산재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업 안전이죠. 산업 안전은 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산업 안전이고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뚫리면 그 다음에 이제 산재는 보상의 문제잖아요. 산재 보상은. 다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상해 줄까의 문제가 2차적인 문제인 거죠. 1차적인 거는 산업 안전인데 옛날 산업 안전 딱 하면 터진 게 다 그냥 사고성재만 생각했어요. 그 산업 안전법도 다 처음에는 사고성재 중심으로 이렇게 막 안전 조치가 막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산재 신청률도 옛날 사고가 많은데 지금은 질병이 거의 사고와 비슷할 정도로 신청률이 많은 거죠. 뭐 대표적인 질병이 근골격계 질병. 뒤에 좀 설명했지만 뭐 내시혈관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질병이 이제는 사고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내시혈관 질환은 그 사고성재는 또 실제적으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특정 직종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죠? 일반 사무직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다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혈관 질환은 직종을 안 가리고 직업을 안 가리고 다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요. 건설 현장 근로자 뭐 아파트 경비원, 택시 기사, 대학 교수, 뭐 고위 공무원, 뭐 은행 지점장, 뭐 아까 말한 어린이집 교사, 뭐 선원 할 것 없이 모든 지휘 직종을 가리지 않고 다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특정 직종에만 나타나면 그 직종에만 대해서 국가가 절대적으로 산업 안전 조치를 취하면은 또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모든 현대인들 특히 직장을 다니는 현대인들한테 다 모든 부서에서 모든 직업 직종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 예방하기도 이렇게 쉬운 분야가 아닌 거죠 이게. 그다음에 무한 경쟁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주범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요. FTA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무한 뭐그 수출 수입 자유화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국가간 경쟁이 되니까 기업간은 이제 다국적 기업 넣으면서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특별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저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솔직히 장시간 노동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특별한 기술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장시간 노동과 또 하나는 기업이 힘드니까 어차피 그 기업이 힘든 게 근로자한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은 다 힘들고 돈 안 되는 분은 다 하청 주는 거죠. 그러면 하청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걸 다 받아안는 거예요. 그 직무 스트레스와 그 육체적 부담을. 그 세계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내시혈관 질환 발병률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나라 내시혈관 질환 발병률이 우리 OECD 국가 선진국까지 올라왔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내시혈관 질환 발병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안 끊기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요.
이제 저부터 크죠. 임공급 기업 문화에서 요즘은 다 신인사제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배웠겠지만 다 실적급, 개인 능력급, 뭐 정부에서도 요즘 뭐 집단, 정부에서도 지금 그 성과급 다 공기업들 도입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저희들도 공기업 인사 담당자 만나고 가면 공기업 들어가면 와 했는데 공기업 진짜 근무시간 장난 아니거든 요즘에. 편한 직장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편한 것 같지만은 공무원들도 근로감독관, 공무원 중에 근로감독관이 제일 장시간 근무해요. 자살률 제일 많아요, 공무원들 중에. 우리하고 제일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한 번씩 감독관 만날 일이 되게 많을 건데, 가면 그냥 다들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막, 민원에 쌓여가지고, 보통 한 분이 갖고 있는 게 30건, 40건씩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 근로감독관 되면 대단한 거였거든요. 가서 간 기업주들 뺨 때릴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게 권한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변하니까 다 그냥 멱살 잡고 아무나 다막 따지고 왜 이렇게 넣냐 이러니까 업무량은 줄진 않고 민원인한테 이제 민원인 어떤 서비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정부는 요구하고 권한은 점점 떨어지고 처벌은 줄지는 않고 이렇게 이분들이 막 짜증이 항상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면은 넘어서 보면 뭔가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또막 시시콜콜하게 다 이게 뭐 판례가 어떻고 저렇고 따지고 하니까 이게 우리 넘어서고 자꾸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같이 이해해 줄 필요는 있다. 이해하면서 이왕이면은 서류를 제출할 때 감독관이 좀 감독에만 집중하셨게끔 우리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 입장에 다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아무래도 좋은데 그냥 신청서만 던져놓고 그냥 너희 알아서 빨리 조사해서 사업주 뭐 처벌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스트레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산업 안전이 굴뚝 산업 시대. 우리가 경기 한창 좋았던 7, 80년대에는 전부 다 이게 산재나 산업 안전 사고가 다 사고 중심에서 지금은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직업성 질병 이 분야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고 실제 산재 신청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내신외관지나 사건 조사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이제 고용이 보장됐을 때 고용이 보장됐을 때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느끼는 똑같은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느끼는 이 스트레스와 고용이 내가 2년 뒤에는 이 직장에서 그만둘 수도 있어 이런 상태에서는 똑같은 업무와 똑같은 직무를 해도 받는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실제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정규직에 비해서. 참 이게 불평등한 사회인 거죠. 그래서 빨리 비정규직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한번 파견법 허용해주고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법 허용된 게한 10년도 안된것 같은데 그 사이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통계 안 잡힌 것까지 하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훨씬 더 상회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위의 위험 업종의 하층 및 하층 구조. 사람이 똑같이 직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요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게. 긴장하는 업무가 제일 안 좋은 업무예요. 긴장하는 업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게 내가 늘 해왔던 업무고 이게 뭐 육체적으로 어깨 좀 아프고 이렇게 하는 일은 잘안 써져요 사람이. 그런데 항상 긴장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긴장이. 그래서 그런 긴장하는 업무가 딱 어떤 거겠어요? 사고 날수 있는 업무인 거죠.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운전. 여러분도 운전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운전이 직업인 사람은 저게 잠시 마치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또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자 이분들 현장은
모든 게 위험 투성이에요. 그들은 땅 가보면은. 발 하나 이렇게 제대로 다녀주는 통로가 없어요. 다 자재 쌓여있고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에 넘어질지 모르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하는 위의 위험 업종이 내시경관 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위의 위험 업종이 다 이제 재하청되는 구조죠. 지금 뭐 신문 언론에 이렇게 뭐 화학회사 터졌다면은 원천 근로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90%가 재하청 근로자. 좀 유해 물질이나 위험 작업이 다 재하도급 되다 보니까 하도급체는 돈을 많이 받으면 되죠. 돈을 많이 받으면 안전시설, 안전수칙 다 하고 교육 다 하는데 어차피 제일 낮은 가격에 경쟁을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부분 숙련공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그냥 아무 자기도 빨리 일용직 뽑아서 또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밀폐된 상처 용접 같은 경우는 안전조치를 타야 되거든요. 호흡 보구도 차용해야 되고 미리 산소 농도도 측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용접 이제 한몇 개월 이제 배운 사람을 그냥 밀폐된 데 잡아넣어서 용접하다가 가서 터지고 다그 정말 재해조사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상식을 조금만 주의했으면은 터지지 않을 사고가 터지는 이유가 재하청 구조인 거죠. 만약 원청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보고 그 밀폐된 건데 들어가라면 들어가지도 않겠지만은 들어갈 때 얘들은 다 욕을 해요. 이거 안전조치하고 다 하고 하겠죠. 지하철 이번에 9호선인가요? 스크린 도어 낀 사고도 마찬가지죠. 그게 지하철 구조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기차가 오면은 지하철이 오면은 작업하고 있으면 지하철 나오게끔 본사하고 다 연락이 돼야 되는 거죠. 본사하고 연락 업무는 다 원청의 업무거든요. 하청이 마음대로 차 세우고 언제 출발을 못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빠졌지만 산업법 조사해봐요. 사업 원청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화학가스 터져도 원청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해 위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뭐 공정 안전 보고서, 산업 안전 보고서 미리 신고하는 게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고는 다 완벽하게 해요. 이래 이런 안전작업 절차 걸치고, 이래 이런 방호조치 걸치고, 이래 이런 안전교육 시키고 하게끔 계획서는 다돼 있어요. 실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다 하도급법이면은. 그런데 어떻게 또 조사 받을 때 보면은 다 원청 근로자 개인 실수로 이렇게 사건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쓰러진 자 말이 없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안전 감독관들이 제대로만 조사하면은 원청도 사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작년에 몇명 죽었더라? 사망사고만 열몇 명이 죽었어요. 1년에.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잖아요. 그 사망사고 난다는 거, 외국에서 그렇게 사망사고 나면요. 그 기업 문 닫아야 돼요, 외국은. 징벌적 배상이라서 그냥 벌금이 그냥 5천 몇억 몇 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몇 천억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죽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많이 죽어도 대기업 근로자가 구속 대상 한 명도 없어요. 다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업안전법 위반으로 기껏해봐야 현장 소장 그 사람이 모든 책임 다 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하청업체 사장 정도 벌금 맞는 정도가 90%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큼 죽어도 이게 아직 처벌이 솜방망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 원청 재하청의 저런 불법 하도급뿐만 아니라 위의 위험 작업 중 죄에 대해서 처벌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법률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새롭게 추정한 이야기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분 공부한다고 다 공부했죠. 다 알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깊이는 없어요. 왜? 산업안전법이 깊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법 보고 뭐 어떻게 해라고? 사람의 안전과 목숨을 다루는 법인데, 이 법이 어렵거나, 법이 해석이 우리처럼 뭐 다수설, 소수설 있으면은, 다수설, 소수설 따르다가 다 죽겠죠, 그죠? 그 법은 명확하고 깊이가 없어요. 그냥 딱 간단해요. 사업주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처벌할 거야. 뭐, 회전 톱날 있는 거는 방호 듣게 반드시 씌워. 다 산업안전법은 어렵지도 않고 다 쉽게 돼 있고, 그런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전과 질병에 관련된 모든 걸다 규율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조문에 어느 조항을 찾아야 될지, 그 어느 시행령에 어느 규칙에 어느 지침에 있는지 그걸 못 찾아서 어려운 거지. 법은 절대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건설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전문 용어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와 직업성 질병 이두 가지가 거의 90% 차지해요. 90%.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은 질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도 그때부터 이게 사람들이 탄광을 캐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탄광을 캐면서부터 이게 쿨타르에 의해서 폐질환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폐는, 석탄 탄광 업무는 위에 업무다라는 게 계속 보고되면서 제일 먼저 산업안전법의 태생이 모태가 석탄 업무, 탄광 업무예요, 탄광 업무. 그 2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이 법이 생기고 거기 다그 질병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안전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위해한 작업 환경, 직업병과 관련된 게한 3분의 한1 정도, 그러니까 사고가 한 3분의 1 정도, 거의 한 80%가, 80, 90%가 그 분야고, 근데 지금 빠진 게 뇌심혈관 질환하고 근골격계 질병이에요. 물론, 뇌심혈관 질환은 또 있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근골격계 예방 조치를 해라. 뭐, 반복 동작을 2시간 동안 계속 하면은, 팔 상완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이상, 거상 작업을 계속 하면은, 이게 근골격계 질병이 온다. 이게 대한 예방 조치를 해라.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정말 약간 한 조문 몇개안 되거든요. 이게 전체 비교하면은 뇌실명한 질환은 더 없어요. 거의 근거가 없어요. 이게 산업안전법에. 저그 말은 근데 산재 신청 사건을 보면은 근골격계 질병과 뇌실명한 질환 합치면은 그 사고성 제하고의 반반이에요. 거의 그죠? 실제 근로자는 다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이 근골격계 질병과 뇌심혈관 질환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에 그만큼 등한시되고 있다는 거죠. 좀더 많이 죽어야 이게 법이 이제 산업안전법이 예방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은 고혈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혈압이 있는 사람은 출혈 경색 오기 때문에 그럼 직장 근감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 높은 업무에 안 가게끔 또는 장시간 근무를 좀 이렇게 못 하게끔 또는 좀 이렇게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게 하든지 이런 안전 조치가 필요하죠. 근골격계 질병도 마찬가지. 이런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거의 큰 구멍으로 나 있어요. 이렇게 재발생률에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뇌심혈관 질환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사망이고 살아도 이게 그 편법이 오거든요. 아무 일을 못해요, 솔직히. 평생을 병원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거죠, 뇌심혈관 질환이.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을 안전을 책임지는 게 국가잖아요, 이게. 그럼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안 오게끔 국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법으로 만들고 보호 조치를 하고 지금 그런 게 아까 제가 산업안전보건법만 보더라도 다 구멍이 나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 또 이번에 신문 봤죠. 일본 그 과오사 사건.
여자분이 한 분, 거기서 자살했나요? 써 죽었나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지금 다시 거기서 관련 뭐 한도 연장 시간을 정하려고 지금 막 이제 다시 일본이 회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이게 사회적 살인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 국가가 이렇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조금 알아주시고요. 업무상 재해라고 하면은 이게 사고와 질병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재해는. 근데 뭐 일반 사보험 보험 가입할 때 뭐 재해가 나면 얼마 준다는데 그 재해는 질병까지도 포함하는데 자꾸 그 사보험에서는 재해를 자꾸 거기에서도 뭐 사고일 경우만 준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제 연예인들이 뭐 뇌출혈을 왜 아직 써졌는데 되냐 안 되냐 막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면 재해는 사고와 질병이에요. 이두 가지 분야 외에는 없죠, 그죠? 사고 아니면 질병. 사고는 이제 이 분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쉽게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그다음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 이 출장은 요즘에 해외 출장도 다 포함되죠. 해외 출장 파견까지. 그다음에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회사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제3자에 의한 사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사고는 되게 쉬운 것 같죠. 사고도 여러분, 근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업무상 사고 한번 공부했죠? 왜 쉽지 않냐? 쉬운 사고는 노무사한테 안 찾아와요. 바보가 아닌다며요. 왜 찾아오겠어요? 다 아리까리하고 정말 헷갈리는 그런 사고들만 이렇게 노무사한테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딱 이렇게 정답을 맞추고 딱 방향을 보여줬을 때, 아, 역시 이 노무사님 잘하네 하고 맡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있겠죠. 요즘은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많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우리 회사가 A동 2206호다. 우리 회사 공장 사무실이. 그게 이 근로자가 출근하려고 이제 1층 현관 로비 회전문 있죠, 그죠? 회전문. 거기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뭐 잘못 꼈는지 어쨌든 거기에서 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업무상 사고냐 아니냐? 자, 업무상 사고다. 손들어 보세요. 업무상 사고다.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아니다. 손들어 보세요. 이건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 손안 넣으신 분들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까지 하죠. 정답은 업무상 사고예요, 이거는. 왜? 근데 분명히 사업장 도착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출근 시간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퇴근 제외도 아니잖아요. 원래 출퇴근 제외도 지금 업무상 제외 아닌 걸로 보는 게 원칙이죠.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자가용 타고 왔고, 아직 자기 회사 공장에도 안 들어왔는데 왜 이게 업무상 사고냐? 이 회사는 여기 도용해서 임대료를 내죠, 임대료. 공동관리, 시설 공동관리라는 거죠, 이게. 사업주는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관리로서의 어떤 사업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고는 절대 이렇게 쉬운 거 않아요. 이렇게 정말 아리까리한 사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공단에서 나오는 그 요양보상 책과 요양 기준, 아 요양 보상에 관련 책과 뭐야 요양과 뭐였지? 요양 파트와 보상 파트가 있어요, 공단에서. 그 실무 서적이 있어요, 공단 담당자에 보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정말 의뢰인이 왔을 때 어떤 질문이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책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공단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판례?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산재에서는. 해고에서는 판례가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는 니에서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우리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판정에서는 판례? 그냥 정말 아무 필요, 판례 공부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그 소송 갈 때나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공단 책자가 정말 중요하고 그걸 계속 공부하시고 그래서 업무상 사고와 질병은 나누고 사고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업무상 사고 중에서는 조금 유념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법의 흐름인데 출퇴근 재해가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가 이게 아마 지금 들으려고 노동 고노부에서 지금 법 개정까지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노동 4대법 그거 같이 묶여서 지금 통과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공무원들은 이미 출퇴근 중 재해가 갑자기 봤다 했다 지지 무슨 말까 하나 더 있었는데 예, 공무원들은 출퇴근 중에 무조건 재해가 되죠. 걔들은 되는데 왜 근로자만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솔직히 산재보험 기간 문제가 컸을 거예요. 저게 출퇴근 재해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논리가 법리 논리가 없어서 못 해준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산재보험 기금의 한계, 어떤 보험 법의 어떤 우리 행정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준 거지.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지금 법이 통과돼서 출퇴근 중에 재해는 해줄 것 같은데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죠. 절대 근로복지공단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단서조항 분명히 달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솔직히 노무사는 애매한 형량이 마음은 많을수록 좋아요. 너무 다 해주고 너무 다 해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애매한 영역들이 분명히 출퇴근제에도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출근 중인지 뭐 개인적으로 간 건지 정말 애매하거든요. 등상적인 순로를 벗어나면 아닌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쉽지 등상적인 순로가 뭐예요? 엄청 추상 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통과되면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아마 의무사 업역에서는 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 파견 출장 중재인데 이것도 여러분 뭐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저 파견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외 파견 나갈 때. 근데 파견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히 조금 작은 기업 같은 경우 그냥 잠시 갔다가 파견이냐 출장이냐 성격 자체가 그 자체가 또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예? 많은 파견으로 갔는데 급여가 나오거나 업무 지휘 명령 본사 서울 본사에서 다 해요. 현장에 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명 파견으로 보냈는데 단순히 기간이 길면 파견 기간이 짧으면 출장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파견은 그 파견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 명령을 다 받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으면은 해외 파견이고 그런 사람은 별도 해외 파견 신고를 하고 가야지 산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고 안 가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출장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해외 출장 중에 재해는 산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데 이게 출장이냐 파견이냐 이게 정말 이게 실제 사례에 들어가면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노무사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상 사고에서 또 중심으로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잘 놓치는데 우리는 그냥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고는 반드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어요. 산업안전법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을 딱 갖다 대면 어느 회사든 건설현장 갖다 대면 법 위반 몇 가지 놓을 것 같아요. 산업법 위반 어느 건설현장이든 최소한 100가지 이상 놓아요. 100가지 이상 감독관이 쓱 하면 다 지적사항 다 걸려요. 이게 저 반대로 얘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그대로 100% 지키면 우리나라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이게 비정상적인 국가인 거죠. 예? 이렇게 빌딩이 빨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법 제대로 다 지키면은. 삼성? 다 산업안전법 갖다 와보자. 삼성 공장도 다 걸려요. 이게. 유해물질. 다 걸려요. 유해물질부터 뭐 안전조치 엄청나게 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법의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집행력이 없어요. 현장에 그걸 감독하는 산업 안전 예방 감독관, 근로 감독관. 그분 혼자서 수천 개의 사업장을 관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알고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분야는 사고 나는 순간 산업 안전 위반이 무조건 발생해요.
한 건도 사고 유발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산재는 산재 보상만 해줄 뿐이지 사람 안전보상 책임은 별도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재 보상이 100% 보상이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나의 노동 상실 유례에 대해서 산재 보상 100%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는 산재보상법의 법령은 그거죠. 나는 사업주가 나를 뽑았으면은 근로자를 뽑았으면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의 노동력을 최첨에 샀을 때와 똑같이 내가 퇴임했을 때 그대로 내 몸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노동력만 팔았지 나의 건강까지 사업주한테 돈 주고 판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은 사업주가 그 법에 대한 민형사상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일단 민법상 걸리겠죠. 손해배상 걸리고, 그 다음에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다 안 한, 조사하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 발생하죠. 그래서 안전사고는 사고 이후에도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산재보상 무효과실이기 때문에 뭐 고의과실 따질 필요 없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사고는 사업주 고의과실이 반드시 있고 그 고의과실이 크다면은 산재보상 외에 별도의 보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특히 중대재해인 경우 많이 다친 경우. 그런데 노무사든 산재보상 말고 땡 그럼 아니 그 노무사가 아닌 거죠. 변호사 연결 같지만은 그래도 법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사업안전법 어디 어디 위반이고 근로자나 노조가 요구하면은 사업주 형사처벌도 우리가 고소장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까지 돼야 우리가 노무사로서 역할,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우리가 직접 못하면 변호사한테 이렇게 뭐 넘기든지 어떻게든 민사상 손해배상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아야죠. 손해배상액까지는 뽑을 수 있어야지 예. 노무사가 제대로 된 내 의뢰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더 나아가서 단체보험, 뭐 근제보험까지 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이제 이 노무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업 사고성 재해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 요걸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업무상 사고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특고 근로자죠. 특고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큼 특고 근로자가 또 많은 나라가 없죠. 희한하게 사업주의 어떤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생긴 특고가 너무 많죠, 이게.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다 자유직업 소득자가 돼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학습지 교사들, 뭐, 골프장 캐디, 뭐, 택배 퀵 서비스, 뭐, 그 다음 밤에 이거 대리기사분들, 그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다 지금 특수 고용직인데, 사실상은 회사에 노무지들 다 봤지만, 이분들이 근로계약을 안 쓰고 자유직업 소득으로 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거든요, 형태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근로자 인정받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증명하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특고 근로자들은 임의가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보험료 위에 안 내잖아요. 사업주가 100% 다 내잖아요. 산재보험료를. 근데 저분들은 반반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떼서 다 사면 안 다칠까 생각하잖아요. 그냥 가입률이 엄청 저조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저분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특고 노동자들이 제일 힘든 업무를 해요, 실제적으로. 사고 많이 날 수 있는. 그런데, 산재보험 다 임의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가입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하면은 산재 처리가 안 되니까 사업주한테 민형사상 청구 소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또 저는 특고를 쓰는 데는 다 열악한 사업장이니까 사망하거나 중대재해 나면 회사가 어떻게 책임지지도 못해요, 이게. 사각지대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서는 여러분 뭐 참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사고의 유형에는 추락, 낙하, 비례, 협착이 뭔지 알죠? 협착 같은 거는 협착은 끼는 거예요. 장비나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 전도, 뭐 넘어지는 거죠. 붕괴는 완전히 와다닥 무너지는 거고. 감전, 폭발, 미끄러짐. 미끄러짐 사고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낙하하고 비례하고 차이점은 낙하는 뭐 위에서 뭔가 물건이 바로 떨어져서 내가 맞은 경우 낙하고 추락은 내가 떨어지는 게 추락이고 낙하는 물건 떨어진 물건이 내가 맞은 경우고
미래는 떨어지는 물건이 어디 팅 부딪혀서 나한테 딱 맞는 경우, 그게 낙하 비례 사고라고 그래요. 이게 저게 어디에 쓰이냐면 산재 신청서식에 사고 이런 경우에 사고 유형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가 좀 조중도 용어는 알아야지 동급벨 제대로 치는데 비례 사고인데 낙하에 동급벨 치놓거나 뭐 다른 데 치놓으면 좀 우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중요시 보는 건 업무상 질병이에요. 질병이 왜 중요하면은 우리들한테 노무사들한테 오는 사건에 90%가 질병이 와요, 질병. 오는 이유는 어려우니까. 근로자가 직접 하기가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산재보상의 모든 입증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죠. 제이자한테. 제이자한테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 근로자의 어떤 근무 형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모든 자료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업주가 갖고 있잖아요. 사업주는 입증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주하고 어떻게 보면 산재 제의를 당한 순간 반대편 입장인데 그걸 내가 입증하기가 특히 사망한 경우 가족이 어떻게 입증해요? 자기 아저씨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게 법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기됐는데 또 저게 전환돼도 문제예요, 이게. 그럼 완전히 이제 전환되면은 일단 기금 문제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가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재해가 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전환보다는 완화,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완화시키는 역할. 제일 좋은 거는 전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는 공단이 제대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단 여유 인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단이 재해 조사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 똑같아요. 산업안전예방과하고 똑같이 인력이 작다 보니까 재해가 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성 재해는 조사하기 쉽잖아요. 재해 목격자만 잡아 딱 찾아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다쳤다 한 줄 정리하면 쉬운데 질병은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들어가겠지만 발병 원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해 조사자 담당자가 이 한 건 제대로 썼으려면 단상 한 개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질병 사건을 공단 가면 20, 30건씩 다들 손에 쥐고 있단 말이죠. 거기도 업무가 폭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주 말만 듣고 그냥 유서 써, 조사 보고서 쓰거나. 그래서, 질병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한테 오는 이유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분들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질병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직업성 질병, 직업병. 이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모태라고 했죠. 그래서 소음성 난청. 이거 우리나라 직업성 질병 중에 그 1, 2위예요. 난청이. 난청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현장에. 특히, 금속 제조업. 한번 공장 들어가 보세요.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동료 이야기가. 그라인더 소리, 기계 깎는 소리, 용접 소리, 뭐, 판 자른 소리, 절단하는 소리. 정말 이게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런데 한 장기간 근무하면은 당연히 소음성 난청이 오는 거예요. 저 신청자가 질병 중에서 2,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이 산재 신청을 우리한테 많이 하냐면 잘 안 해요. 잘 안 하면 이분들은 또 노무사가 있는지를 몰라. 노무사가 이런 걸 하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소음성 난청 인정받긴 쉽냐? 절대 안 쉬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출 규준이 90dB 이상, 8시간에 90dB 이상 놓아야 되거든요. 그걸 역시 주장한 측이 입증해야 돼요. 우리 공장에서 그 정도 소음 났다는 걸. 우리 공장 시끄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해 주나요? 그러면 공단조사가 딱 가서 현장에 가서 측정해 보겠죠. 원래 그렇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주가, 우리 90dB 녹게끔 다 평상시처럼 기계 작동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뭐든지 하나가 질병은. 회사는 큰 장벽이 있어요. 회사가 물론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우리 근로자가 타셨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되게끔 내가 뭐든 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런 사장분들도 많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입장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산재하면 아직도 기피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음성 난청도 실제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진폐증, 탕방에 계신 분들이죠. 탕방에 계신 분들은 제일 대표적인 상병이 진폐증인데, 진폐증 외에도 정말 많아요. 레이노 증후군 들어봤어요? 차감기. 이게 암이 나오잖아요. 암. 암반이 나오잖아요. 굴 뚫다 보면. 암반이 나오려면 차감기로 따다다다닥 봤죠. 그런 거죠. 그게 하면 손에 진동이 와요. 그게 레이노 증후군이라 해서 이게 손 전체 몸이 다 차가워지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오느냐? 그게 아니죠. 10년, 20년 뒤에 이런 게 잠복했다 이런 게 손 떨림 현상이 막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막 레이노 증후군 지금 신청 놓으신 분도 있고, 근골격계 질병. 저때는 진폐 아니면 허리 팔 다리 아픈 거는 병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신청 막 있다가 세상 좀 좋아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때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였어. 무릎이 그때 파열됐어. 그런 게 지금도 막 들어와요. 이미 10년 전에 탕방에 일했던 분들이. 어쨌든 탕방 근로자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쉽게 말해서 종합병원이라는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사람이 일하면 안 되는 곳에 사람이 일한 거예요, 거기가. 분진 농도가 지금은 그나마 기계화돼서 배기장치, 환기장치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저 탕가루 바로 마시고 다 작업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말이 사람 접근이지, 이거는 국가적 살인, 집단 살인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 질병 없이 놓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빨리 발견되냐, 늦게 발견되냐.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폐증이 아니라도 폐호흡에, 나이 들어서 폐호흡에 분진가루가 폐에 쌓여가지고, 이게 소화기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폐에 미세한 분진이 폐에 쌓여가지고, 천식, 초기엔 천식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는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평생 이게는 만성폐쇄성 폐쇄질환에 딱 걸린 순간, 이거는 현대약으로 치료를 못해요. 그 상병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그걸 안고 살아야 되고, 평생 그렇게 경과가 악화되면 악화될지 잘 이렇게 나아지지도 않아요. 저건 무서운 건, 저건 또 흡연 오래 하신 분들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와요. 저게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그 담배하고 분진 이런 게 제일 중심인데, 저것도 엄청나게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탕방이 했던 분들한테. 탕방 분진뿐만 아니라 곡물 분진, 면 분진. 옛날에 대구 경북 지역에는 면직 공장 되게 많았죠, 그죠? 그 면 섬유들이 다 분진으로 호흡기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폐 관련 질환도 상당히 많았고, 위의 물질은 지금도, 최근에도 메틸 알코올에 눈 실명된 사건 또 신문에 났죠. 지급성 암, 삼성 반도체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위의 물질은 왜 중요하냐면은, 위의 물질이 뭐겠어요. 인간의 건강에 해로우면 다 위의 물질이에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위의 물질이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화학원소 간에 이게 결합되는 순간, 새로운, 완전히 그 원소가 없던 새로운,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쓰는 일상 제품이나 이런 데 다 이게 화학작용을 안 만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의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약 10만 종이 된대요, 10만 종. 그 중에서 이 화학물질이 인간의 몸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산업위생을 전공하시는 그런 전공 의사들이 이걸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화학물질에 몇 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간의 건강에 위험하다. 그래서 노출 기준을 각 국가별로 정해요. 그 산업위생 전공자들이 노출 물질을 이제 정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출 기준을 오버하면 그 화학물질 못 쓰게 하고, 생활적으로도 못 쓰게 하고, 회사에서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출 물질을 정하는데,
그 노출물질 정해진 숫자가 천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에도 뭐다 바닷물질이나 이런 게다 노출 기준이 있어요. 이상 되면은 그걸 못 하게끔, 그 사업을 못 하게끔, 못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해봐야 한 700개, 800개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10만 개란 이거는 아직까지 연구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유해하지 않아서 유해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연구력이 한계인 거예요, 한계. 그 중에서도 이 노출 기준을 정해놨지만 이것도 역시 다 사물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잖아요. 생체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 실험에서 얻은 자료들에 대해요. 동물 쥐한테 이렇게 계속 이런 화학물질을 먹여보니까 얘한테서 암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농도에서 몇 시간 이상 놓으면은 이게 유해하니까 이거는 뭐 사용해, 못 사용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즉,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출 기준은. 삶에 따라서는 그 노출 기준 이하에서도 이렇게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 반도체 사건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반대편 논리 펴는 사람은 노출 기준에 초과 안 됐기 때문에 작업 환경 측정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정한 노출 기준에 우리는 이하기 때문에 건강에서 문제가 없다.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출 기준은 건강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안전법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유해 위험 업종은. 특히 유해 업종은. 그리고 역학 조사도 하게 돼 있죠. 특히 직업병이 뭐두명 이상 동시에 발생하거나 그런 역학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지금은 엄청나게 한계가 많고 지금은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이 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즉이 말은 유해 물질이나 암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증명이 안 됐지만 현대과학이 점점 의료도 빨리 발달하고 국가적으로 이쪽에 많은 연구력을 투입하면은 저게 해명이 되는 거죠. 지금 전자파가 인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그 전립선 암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역학적으로 아직까지 생체 실험을 할수 없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이게 법리적으로 아직 우리 사업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저그 말은 아직까지도 유해 물질이나 발암물질, 직업성 암과 관련해서는 무궁무진한 이게 산재 대상 위험군들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자기가 직업성 질병인지도 모르고 다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은 저런 질병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옛날에도 그 뇌심혈관제나 산재신경 건축 옛날에 하나도 없었듯이 저게 천에 도는 법리거든요. 이제 이런 유해 물질이나 직업성 암도 재작년부터 이제 암의 인정 기준을 확 넓혔거든요. 유럽은 근로자가 암을 직장 다니는 사람 암을 신청하면은 직업성 암 인정률이 한 23%가 이렇게 돼요.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뭐 발암물질 많이 쓰는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면 더 많이 썼지. 근데 우리는 0.03%가 인정률이 그래요. 암이. 즉, 암에 대한 인정 기준이 더 넓어지고 암에 대한 역학 조사나 연구가 더 많이 되면은 이건 우리나라가 사망률 1위가 암이죠, 그죠? 수면 부족, 직무 스트레스가 다 암하고 연관이 될수 있는데 아직까지 연관을 법률적으로는 안 짓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더 법이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리도 결국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법리란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근골격계 질병인데. 이게 산재 신청률 1위인 질병이에요, 이게. 예. 저도 근골격계 질병에서 허리가 늘 아프고, 약간 전 디스크 초기 탈출이에요. 저는 확실히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배드민턴을 무리하게 치다 걸렸는데, 이게 장시간 앉아있는 직종에서도 이게 디스크 올수 있어요. 물론,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진동에 의해서도 디스크 오고 하는데, 디스크, 뭐, 요추염좌, 경추염좌, 경추디스크 뿐만 아니라, 뭐, 십자인대 파열, 뭐, 흉곽증후군. 이 근골격계 질병은, 특히 제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솔직히 제조업에 일하면서 어디 저한 군데 이상하지 않은 분이 없을 만큼, 이게 많아요. 근데 저걸 증명하기가 그렇게
술 취하나요? 그것도 증명하려면 작업시간, 작업동작, 작업강도, 중량물 취급 정도, 그 동료 근로자에서도 저런 동일한 상병이 발병된 게 있는지, 작업 자세와 각도 이런 걸 정확하게 다 따져서 내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근데 저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저게 신청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저희 사무실도 저거 가지고 이렇게 저거는 이제 이겨봐야 큰 혜택이 없잖아요. 이게 뭐 산재보상이 크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아직까지도 근로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성인률이 50% 이상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정신질환 자살 이 분야도 되게 중요한 분야죠. 이것도 뇌심혈관질환하고는 상당히 연관된 분야죠. 왜냐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과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감정노동이 좀 뉴스에서 많이 이슈화 되는데 사실 감정노동은 감정노동에서 이렇게 진단서 떼봐야 놓을 수 있는 게 초기에는 적응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 떼가지고는 그 정도 나와봐야 외양기관도 입원할 만큼 안 나와요. 이게 통원치료하라고 놓고 통원치료하면은 휴업급여도 안 놓을 경우도 있어요. 즉 그만은 힘들게 인정받기는 정말 뇌심혈관 질병만큼 어려운 분야거든요. 이게 내가 업무 때문에 내가 약간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적응장애 왔다는 걸 증명이 많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힘들게 인정받아봐야 이게 보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보상이 노동상실률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장애 등급도 거의 안 놓아요. 장애 등급도 심각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분야 좀 맹점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보상을 해야 될까. 감정노동자는 엄청 많은데. 그 다음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우울증도 요즘처럼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사회에서는 진짜 우울증 저거 체크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진단 안 받아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화병이 있거나 직장 정말 다니기 싫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분 진단 받으면 우울증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울증이 무서운 건 우울증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우울증의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은 제가 설명했지만 자살 이야기할게요. 자살은 고의로 자해하면은 고의로 자해한 경우는 업무상 제외가 안 되죠. 자해 행위의 대표적인 게 자살이잖아요. 스스로 고의로 자해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공단 기준으로 보면은 자살 업무상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자살도 업무상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법리에서 이렇게 해주는가. 즉 반대로 고의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 고의로 내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즉 그 말은 고의가 아닌 정신 이상. 나도 내 스스로 나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살. 실제 그래요. 우울증 걸리면 저절로 그냥 자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그게 정신 이상 상태예요. 그럴 때도 보면은 삶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말투도 줄고, 갑자기 화도 잘 내고, 체중도 빠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실제 정신 이상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살했다면은 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정신 이상에서 이게 자살한 거다. 고의가 아니고. 근데 그 증명이 참 또 이게 쉬운 분야가 아니겠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뇌심혈관 질환이에요. 이게 이제 뇌심혈관 질환이 이제 전체 산재보상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위치한지는 알겠죠. 근데 이 숫자로 따지면은 이것도 근골 못지않게 지금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통 20, 30%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근데 노동상실률 기준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심각하죠. 사망 아니면 거의 중증장애니까.